1월 13일 4시 17분 영업을 마감하고 오랜만에 날씨가 좀 풀려서 셀프 세차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세차비가 여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쪽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 달에 6만원 정도는 세차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제가 1년 동안에 쓰는 것 중에서 차량에 관련돼 가지고 비용이 아마 다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보다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요. 일단 기본적으로 에어컨 필터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두 달마다 이렇게 딱 교체를 하니까, 그 다음에 또 기본적인 그런 거 빼고 이제 나머지 또 방향제, 인체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제품 말고 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제품을, 알았다, 제품을 구매해서 하는데 보통 그것도 1년에 한 5-6만원, 한 달에 한 차에 투자하는 돈이 한 7-8만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7-8만원 세차비는 조금 있다가 영상에서 찍겠지만 그 자동세차는 쉽게 얘기하면 영하 한 2-3도 2-3도가 내려가서 도저히 손으로 세차하기가 좀 힘들 경우, 그럴 경우는 자동 세차를 하고, 그렇지 않고 날씨가 좀 풀려 있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같이 일 마감 끝나는 날 또는 쉬는 날 안 붐비는 시간을 택해서 이제 셀프 세차를 합니다. 간혹 충전소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물 떠다 놓고 대충 청소도 하는데 거의 뭐 일주일에 2회 정도? 2대에서 2회 정도는 세차를 한다고 보시면 되죠. 그러면 셀프 세차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6,000원. 그러면 이제 셀프 세차는 여름에 좀 많이 하는데, 세차용품은 크게 돈이 안 나갑니다. 한번 사놓으면은 1년 이상 쓰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리뷰해 보려고요. 이거 사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거, 사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후기는 없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것.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휠 청소 브러쉬 한 번도 안 써요. 한 번도 안 써요. 자, 고려대역에 있는 톰슨 셀프 세차장. 아이고, 이 시간에 그래도 한 분 계시네요. 아, 영하라 바닥이 미끄럽겠다. 아직 세차 안 하신 분인가? 타이어 상태가 영하네. 차를 합시다. 나중에 쓸 거고.
오랜만에 코팅지. 지금 필요 없고 그만 있어야 되겠다.
하죠.